안녕하십니까. 기계와 사람이 소통하는 스마트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업 주식회사 스맥의 김예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설비는 자동차 부품인 디퍼런셜 케이스의 무인 가공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의 세부 구성은 투입부, 이송부, 검사부, 대출부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전 공정에서 적재된 소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이송하는 AGV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작업자 없이 24시간 무인으로 소재를 자동 투입하여 생산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가공 머신에 작업자가 투입, 대기, 배출하는 작업 없이 이송 갠트리가 자동으로 신호를 받아 소재를 자동 투입하고 가공된 소재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공 완료된 소재를 다관절 로봇이 픽업하여 측정 및 검사 설비에 투입하고 검사 완료된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제품의 투입 배출의 시간을 단축하여 작업자가 개별 작업하는 것보다 생산성 및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사 완료된 제품에 베어링을 압입하여 로봇으로 트레이에 이송하고 트레이에 적재된 제품을 AGV 카트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작업자 확인 및 지게차 작업이 필요 없이 작업 속도와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동화 설비는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화 라인과 더불어 스마트 공장 구축에 기반이 되는 스맥의 산업용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산업용 IoT라고 불려지는데 공장 내 설비 데이터를 수집, 저장,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설비의 제어까지 가능토록 하는 ICT 기술입니다. 산업용 IoT 게이트웨이는 현장 내 설비들과 통신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하는데 공작기계 전문기업답게 공작기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으며 그 외에도 로봇, 센서, 자동화 장치들과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함께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수집된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별, 라인별, 공장 전체의 중요 성능 지표와 설비 종합 효율 등 다양한 경영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설비의 가동 상태, 가동 현황, 장애 내용 등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설비 관리를 모니터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공장이 아직은 데이터 수집과 저장에 대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분석들을 위해 데이터를 종합해야 합니다. 이런 통합을 쉽게 만들어주는 기업, 스마트 공장을 쉽게 만들어주는 기업, 스맥과 함께 시작하세요.